다음은 교내 동요부르기 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태현입니다. 상장 최우수 6학년 5반 김태현. 위 어린이는 교내 동요 부르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주어 승천합니다. 서울 행복초등학교장. 축하합니다. 잘했어. 너 멋지더라. 고마워. 백인들에게 너희 너무 대놓고 사귀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은 아시니? 자, 이제 다시 수업하자. 그 감동은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전하여 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혜롬아, 괜찮아? 응? 저기 왜 선생님? 세미가 미안한데 세롬이 좀 보건실에 데려다 줄래? 네. 16쪽 12일이니까 12번 한번 읽어볼까? 아니 인시야, 그러니까 여보세요? 예, 경찰이요? 예? 우리 세롬이를요? 몰라서 그런 건데. 예.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받아봐. 뭘 좀 물어보신다는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네, 맞아요. 네. 네. 뭐라고 그러니? 뭐라고 그러긴 뭘 뭐라 그래. 저작권 침해한 사람 다운해준다 그러지. 독이봇을 내가 그랬냐고. 그 파워블로그 아줌마가 나한테 허락 받았냐고. 아유 진짜, 이 파워블로그인지 뭔지. 파워블로그는 무슨, 진짜 파워블로그는 그렇게 안 해. 응 맞아. 그렇고 말고. 아니 그렇게 불법하고 반칙을 하면 순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 걸 파워 블로거라고 할 수 없지. 아유 내가 당장 이 여자를 찾아서 그냥. 아, 됐어. 아무렴 내가 새로면 어떻게 하겠어? 저작권자는 내가 봐주겠다잖아. 엄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괜찮긴 한 거야? 내 삼촌이 나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해결됐는데, 생각할수록 왜 삼촌에게 미안해. 나 때문에 만화 출판도 못하고, 어쩌면 출판사에 손해배상해야 할지도 모른대. 안녕? 안녕. 오늘 상장 기념으로 한쪽 쳤건데 갈래? 나는 그냥 새로마 우리 가자. 싹 됐고 기분 푸는데 먹는 게 최고인데, 게다가 얘가 사준다잖아. 새로마 아까 온 거 왜 그런 거야? 새로마 가자. 태현이가 사준 떡볶이 먹으면서 이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응? 나한테 다 말해봐. 새로마 가자. 그래 까짓걸. 오늘 엄마한테 용돈 두둑히 맞았으니까 먹고 싶으면 다 떨어. 가자고. 어? 우찬아, 너도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래. 야, 지난번 전국 동료대회에서 상품 받은 거 이벤트에 올렸거든? 와, 대박! 야, 벌써 320명이나 넘었다니까? 야, 볼래? 아이, 넌 뭔 상품을 그리 아깝게 쓰냐?
그 상품이 얘한텐 필요 없대.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아, 자, 이거나 먹자. 야, 서우찬, 너도 가문이찜하고 어서 먹어. 어? 서우찬, 너 이상한데? 너 혹시 다솜이 좋아해? 뭐? 진짜? 에이, 그럴 리가. 야, 농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황다솜 애기는 내가 있다고.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사람 마음은 노력하면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응, 이 캐릭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응? 너 정말. 그래, 가져라 가져. 어차피 출판도 못하게 된 걸. 얘는 무슨 일인데 또 왔어? 새롬이는 어디 갔어? 어, 마침 오네. 내 삼촌 또 왔네. 이번엔 무슨 일인데? 새롬, 너 이번엔 무슨 짓을 한 거니? 아, 왜 또 우리 새롬이가... 누나, 출판사에서 도기본 만화 다시 그리재.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졌다고. 정말? 왜? 인기가 많아졌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새롬이가 내 도기본들을 이벤트로 여기저기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갖겠다고 공유하고 퍼나르고 난리였나 봐. 그 수가 수만 될 거라는데? 사람 마음은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 후로 20년이 지났네요. 우리 반이 6학년 5반이어서 6월 5일 저녁 6시 5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좀 일찍 나왔나 봐요. 어, 월드스타 박쌤이 빨리 안 오고 뭐해? 응, 다른 아이들도 아직 안 왔어. 아, 세미는 영화를 좋아하더니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저는 6학년 때부터 저작권 지킴이가 되어서 지금도 저작권 일을 하고 있고요. 아,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는 마음을 모았지요. 그리고 권리자들도 공유와 나눔의 의미를 인식하고 적극 실천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은 저작권 침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정말 따뜻한 세상에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작권 드라마 제3부, 마음은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재미있게 보았나요? 1부에서는 저작물의 뜻과 종류,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적권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제3부를 보았는데요. 어떤 저작권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걸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어떤 저작물을 만들면 그때부터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그 저작물을 만든 때부터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지 어딘가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등 어떤 절차나 형식을 따라야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저작권을 만든 때부터 발생하는 저작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공익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일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가능하게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상이란 말 알죠? 어떤 대가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돈을 내지 않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거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즉 공익을 위한 대표적인 예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들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나는 예를 보면 학교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만들 때, 국민들은 당연히 헌법이나 법 등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이런 경우 등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거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 허락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한 방법을 먼저 말해볼게요. 바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적정한 가격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죠. 극장에 가서 돈을 주고 영화표를 산 뒤에 영화를 감상하는 일, 서점에 가서 돈을 주고 책을 사는 일, 미술관에 가서 돈을 주고 입장권을 산 뒤에 작품을 감상하는 일 등 사람들이 살면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다음으로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언제, 어디에, 누가, 왜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저작권자에게 말이나 글로 알리고 허락을 받는 방법이죠.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서 글로 이용 허락을 받을 때 저작권자를 알고 있고 만나기 쉬워서 말로 직접 이용 허락을 받을 때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저작물 이용 허락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단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 힘들 때, 마찬가지로 저작권자가 일일이 이용 허락을 해주기 힘들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이용 대가를 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 등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그 방법은 바로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입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길이기도 한데요. 영리 목적,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개작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않는다면, 즉 작품을 고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용할 수 있다든지,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표시한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한 뜻에 맞게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만든 저작물은 공공누리라는 사이트에서 이용 허락 표시에 맞게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작권 드라마 3부, 마음은 가져올 수 있는 거야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우선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세로미가 도기봇 캐릭터 저작물을 이용하겠다고 외삼촌에게 허락받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이용 허락을 받을 때에는 무엇을, 언제, 어디에, 누가, 왜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저작권자에게 말이나 글로 알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세로미가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이 방법으로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외삼촌에게 말도 하지 않고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서 캐릭터를 그렸다가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제대로 허락을 받았네요.
이렇게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제대로 허락받고 이용한다면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기대와 희망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사회를 만들었을 때, 저작권자가 되어서 자신의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하였을 때, 이 사회는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그래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까지 저작권 드라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